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재밌는 것도 보면서, 그리고 공간 인테리어의 쾌적성을 위해서 이제 TV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습니다. 그냥 스탠바이미 살걸 싶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이유 와이바이입니다. 오늘은 65인치 TV를 처분하고 현재 사용 중인 스탠바이미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반년도 안 돼서 보내게 된 삼성 더 새로 TV까지 후기 들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스탠바이미, 말 그대로 LG가 차려놓은 이 진수성찬에 삼성이 수저를 올린 꼴인데, 결론부터 말하면 얻을 건 제대로 얻으면서 포기할 건 포기하셔야 돼요. 기존 스탠바이미가 27인치인데 32인치 LG 모니터와 그리고 27인치 아이맥, 43인치 더 세로 TV를 사용한 사람으로서 크기도 잡으면서 스탠바이미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 하나인 공간의 효율성을 동시에 잡기 위해서는 32인치가 타협점이더라고요. 정확히 지난주 일요일에 이게 너무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급하게 40만원에 당근에서 삼성 스마트 모니터 M8을 구매했는데, 굳이 스마트 TV로서만 쓸 건데 왜 모니터 중에서 최상위 모델을 선택했냐? 인테리어에 살고 인테리어 죽는 사람으로서 디자인이죠. 뒤태가 예술이에요. TV는 이제 벽에 걸고 벽에 기댄다는 시대에서 이제는 이렇게 사방팔방 움직이면서 나를 뽐내고 다니는데 뒤태를 봐야겠죠. 뭔가 첫인상이 사과가 생각나기도 하는 정말 깔끔한 평평한 플랫 타입에 화이트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핑크 매물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핑크를 데려온 이유기도 해요. 딱 여기만 거슬리고요. 앞태도 요즘 갤럭시처럼 베젤이 거의 없어서 정말 디자인만 보고 급하게 데려왔는데요. 역시 급하지 말았어야 됐어요. 다음날 스탠드 다리가 배송이 되고 조립을 하려고 이 모니터 뒷판을 열어보는데 배사가 구멍이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 삼성 모니터는 같은 시리즈여도 신형과 구형으로 또 나뉘더라고요. 저 정말 잘 샀다고 신나했는데 구형을 샀더라고요. 모델명을 꼭 보셔야 돼요. B가 22년 구형이고 C가 23년 신형이에요. 참고로 신형은 배사 구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찾고 찾아서 다행히 배사 어댑터가 따로 판매를 해서 여기까지 총 50만원 정도가 들어서, 그러니까 가성비로서는 일단 괜찮죠. 크기도 봤고 디자인도 봤고 마지막 화질까지 봐야 TV의 3박자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막눈이라서 스탠바이미의 FHD랑 비교해서 아, 이 제품이 4K라서 와, 화질 미쳤다 이 정도의 체감은 안 되고요. 고로 화질 때문에 스탠바이미를 만든 건 아니다. 이렇게 카멜 마운트의 이동식 스탠드로 만들어 봤는데, TV라는 존재에 이 이동성이라는 날개를 달아주는 순간 만족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특히 저처럼 집 배치를 자주 바꾸는 분들에게 TV 배치가 드디어 열외예요. 고민 끝. 그냥 필요할 때 데려오면 되거든요. 가벼워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삼성의 더 새로 TV를 반년도 안 돼서 보낸 이유 중에 하나가, 화면의 경우 요즘 뭐 쇼폼에 맞춰서 가로 세로 전환이 되지, 심지어 전반적으로 예쁜 디자인까지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공간 차지를 요구를 하고, 심지어 가장 중요한 건 너무너무 개무겁습니다. 허리 나갈 뻔했어요. 이동성은 전혀 없다는 거죠. 근데 스탠바이미는 밥 먹을 땐 밥상머리 코앞에 딱 갖다 놓고 보니까 생생해서 좋고, 안락 의자에 누워서는 정말 내 세상인 것처럼 봐서 좋고, 홈트하기도 좋지, 요리할 때는 레시피를 스마트폰으로 보는데 실눈 떠가면서 가재눈처럼 안 봐도 돼서 좋고, 설거지할 때 손시려운 줄 모르고 시간이 가고, 외출 준비할 때 드라이하는 순간 시간 순삭해서 좋고, 침실에서도 좋은데 단 화장실에서 보면 치질 걸릴지도 몰라요. 사실 스탠바이미가 1인 가구에게 좋다 이 말도 정말 맞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요즘 애들 교육 때문에 거실에 TV를 없앤다던가 아니면 거실 인테리어 목적으로 TV를 없애는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러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너무 좋더라고요. 얻는 게 있으면 당연히 잃는 게 있겠죠. 스탠바이미가 무선이라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스탠바이미 같은 경우는 어쨌든 타고난 유전자 자체가 기본 모니터다 보니까 유선이에요. 그러다 보니 완전히 여기저기라는 말을 하기에는 한 손에는 멀티탭이 늘 따라다닐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집에서의 대부분의 동선이 뻔할 뻔짜잖아요. 눕거나 먹거나. 화면의 경우 위아래 좌우 그리고 피봇까지 가능한데 피봇이 되면 뭐예요? 화면 전환이 안 되는데. 신형 M8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높이 조절은 원시적으로 나사를 돌려야 해서 처음 조립할 때 높이를 잘 맞추셔야 돼요.
높이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제가 목디스크 시술만 세 번 해본 사람으로서 화면, 모니터의 높이는 늘 눈보다 높아야 되거든요. 더 세로 TV의 단점 중 하나가 늘 시선이 바닥으로 향해야 돼요. 확실히 높이가 맞춰지니까 목 건강, 두통 건강에도 좋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삼성 제품이기 때문에 삼성의 갤럭시 제품들과의 호환성이 너무나 좋고요. 애플 제품과도 HDMI나 C타입 연결 없이 미러링이 잘 됩니다. 사실 거의 쓸 일이 없는 게 스마트 모니터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앱들은 거의 다 자체적으로 깔려 있어서 요것만으로도 충분하더라고요. 다만 터치가 안 된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모컨이 있죠. 요즘에 아직도 재택근무 화상회의가 정말 많잖아요. M8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구글 미트도 있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365까지 지원하다 보니까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나 좋은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화상캠이 함께 이제 제공이 되거든요. 저 이거 버렸어요. 박스에 넣어뒀다가 그대로 버려버렸어요. 미친 거죠. 이 자체로 키보드와 마우스를 연결해서 웹서핑도 가능하고 근데 한국인의 성격상 답답해서 못 쓸 것 같고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이랑 연결해서 메인 모니터로 사용이 가능한데 솔직히 게이밍용이나 그리고 작업용으로는 비추합니다. 이미 잘 아시겠지만 주사율이라던가 그리고 색감의 재현율이 많이 아쉽죠. 그래도 저는 LG 모니터를 메인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서브 모니터 하나로는 정말 괜찮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다들 미니멀리즘을 추구하지만 살다 보면 이게 쉽지 않단 말이죠.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있으면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 그게 저에게는 소파랑 TV였고요. 저는 소파를 과감히 처분하고 1인용 안락 의자를 들여왔고 TV도 이제는 3템 바이미로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다. 크기와 가성비 두 마리의 토끼를 잡고 싶다면 3템 바이미를, 완제품의 장점과 무선이라는 이 이동성의 극강을 누려보고 싶다면 LG의 스탠바이미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와이바이 바이바이. 제 무지함 덕분에 엘텐바이미도 잠깐 만들어봤는데 나는 죽어도 LG 모니터 파다, LG 모니터가 너무 좋은데 스마트 기능은 없다 하시는 분들은 구글 크롬캐스트를 쓰시면 됩니다. 단 선이 두 개라는 단점이 있죠.